이거 해보니까 능력 있는 광고 대행사 임원 같지? 설마요. 아, 왜 다 이상하다 안 된다! 내가 어제 밤새 연구했는데 광고 대행사 사람들 다들 이렇게 입고 다니던데? 누가 대행사에서 이렇게 입고 다녀요? 에밀리! 에밀리가 누구예요? 드라마 주인공 있잖아. 그 파리 광고 대행사 다니는 미국인 나오는 드라마. 미국 드라마요? 그럼 저는 총 차고 다녀야겠네요. 비석엔 보디가드니까. 아이, 그건 미국이... 고... 아씨, 기다려. 다른 거 입어볼게. 회사원 같진 않아도 다 이쁘긴 해요. 이럴 땐 역시 아빠 찬스를. 안 됩니다. 절대. 상무님. 상무님. 왜, 왜, 뭐? 여긴 회사고 지금부터는 다 비즈니스입니다.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회장님께서 상무님 믿고 큰일 맡기시겠어요?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기회가 옵니다. 스티브 잡스가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네요. 왜? 그게 그런데 그렇게 쓰라고 개발한 게 아닐 텐데. 내 돈 주고 사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가 어때서? 네, 쓰세요 마음껏. 소비자가 자기 뜻대로. 박 차장, 내 말 듣고 있어? 듣고 있냐고. 듣고 있습니다. 안 되는 것 같은데? 커피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? 커피를 길어먹나요? 하세요. 아씨, 까먹었잖아.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. 어디 안 가니까. 소비자가 자기 뜻대로 니즈에 맞춰... 박 차장! 아니, 내가 재개사열이 한참 위잖아. 늑대가 어떻게 개 밑에서 일을 하냐고.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뭐가 아니야? 아주 딱인데. 이게 을도 다 같은 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나. 만약에 상무님 팔이 간지러운데 제가 긁어주면? 박 차장이 내 팔을 왜 긁어? 내 손으로 하면 되지. 그쵸. 직접 하면 되죠. 그럼 저는 완전한 을이에요. 근데 가려운 데가 등이면 어떻겠어요? 아, 긁어주는 사람이 갑이죠. 보면 볼수록 넌 딴 년한테 못 주겠다. 뭐야? 아침부터 누구랑 톡을 하길래 웃고 그래? 아는 여자요. 여자... 지금 업무 시간인데요? 여자랑 톡이나 하면서 칠실 쪽에? 이 중요한 시기에? 일 그런 식으로 해도 돼? 뭐 이제 8시니까 아직 업무 시작 전이죠? 계약서상으로는 9-6 근무니까. 고상무님이에요. 고상무? 구두 새로 샀어? 네. 오, 신발빵.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? 뭐긴 뭐야? 재밌는 거지. 이게 재밌어요? 애도 아니고. 아, 좀! 가깝네. 서로 다른 게 합쳐져야 시너지. 그걸 넘어서 융화가 일어나지. 왜 그런 눈으로 보는데? 요즘 들어 자꾸 안 쓰던 단어를 쓰시네요. 아, 책 본다니까. 시너지 좋죠. 융합도 좋고. 좋아? 그럼 나랑 사귈까? 네, 그러시죠. 아니다. 나랑 융합하자. 융합이요? 응. 결혼. 저에 대해서 뭘 아시는데요? 복싱 선수 출신의
그리고요? 뭐 일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같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. 그럼 가시죠. 응? 어디? 융합하러. 가시죠. 어딘데? 가시죠. 당장 혼인신고부터 합시다. 어서. 아니, 일단은 좀... 성우님, 저 좋아하세요? 뭐, 관심이 좀 강하게 그러는 박 차장은 나 좋아해? 네, 좋아해요. 사람들이 강한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점이 저한테는 전부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하지만 그 모든 걸 덮을 만한 진짜 단점이 하나 있죠. 재벌 3세. 머슴이랑 정군 나면 상무님 미래는 끝인 거 아시죠? 혼인신고 안 할 거면 가시죠. 정말 박 차장한테 내 단점이 재벌인 거야? 네. 그러면 됐어. 나머진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. 해결을 하지 마세요. 내가 하든 말든 박 차장이 뭔 상관... 성우님, 세상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. 큰 걸 얻고 싶으시면 작은 건 포기하셔야죠. 널 바꾸든가, 세상을 바꾸든가. 감이 와. 보통은 자기 자신을 바꾸지만. 슬슬 감이 좀 오네.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. 다르다고? 아이, 깜짝이야. 저거 사람 좀 되나 싶더니 왜 저래? 아니야. 저게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내가 아니니까. 아이고, 저 승질머리를 누가 데리고 사나 저거. 아유. 왜 없겠어요.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는 법인데. 박 차장님 아침 드셨어요? 아침밥이 제일 중요한데. 앞으로는 박 차장도 아침 같이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? 매일 보는 한 식구 같은 사이인데 밥을 항상 따로 먹는 거 좀 그렇잖아요. 불편하지 않겠어? 괜찮습니다. 평소대로 하겠습니다. 변함없이 지금처럼. 왜 이러세요? 뭐가? 아침에 고기 잘 안 드시잖아요. 술도 그렇고. 오늘부터 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으려고. 왜요? 전장에 나가는 장수니까. 그냥 평소처럼 샐러드 드시고 순리대로 사세요.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니 관습이니 순리니 하는 뭐 하여튼 그딴 것들 싹 다 쌩까고 그냥 고. 고는 무슨 고예요. 아, 왜 낭떠러지로. 시끄럽고. 그러므로 박 차장은 그냥 계속 나 좋아해. 나도 그냥 계속 좋아할 거니까. 지금 가진 거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요? 박 차장 없으면 어차피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.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. 말 빙빙 돌려봐야 시간 낭비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제안할게요. 한나 계속 만나세요. 결혼까지 쭉.
내가 돈을 테니까. 결혼하면 현금 3천억이랑 계열사 건물 관리하는 회사 지분 100% 줄게. 어때? 생각해봐. 연락 기다릴게. 숨 막혀 죽을 것 같아. 빨리 힘 좀 빼세요. 아니, 내려! 기분 나빠서 못 업히겠네. 그럴까요? 내려오세요. 싫어? 생각 바꿨어? 그만 내려오세요. 싫은데? 월급 줬는데? 업어주는 거 월급에 포함 안 돼요. 얼만데? 업어주는 건 얼마야? 됐어요. 아, 되긴 뭐가 돼? 얼마냐고? 나 돈 많아. 서비스 공짜로 해줄게요. 평생? 아파요. 이럴 거면 내리세요. 산책 좀 하자. 자기 발로 걷는 게 산책이지. 이게 무슨 산책이에요? 걷는 거 아주 극혐이라고. 어우, 이거 혹시? 먹은 거 같지도 않은데. 왜 이렇게 먹어? 어서 와. 앉아. 그래, 마음은 정한 것 같고. 네.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래?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부사장님에게 드리는 대답이라 클래식하게 흰 봉투로 준비했습니다. 또라이야? 이 한나 따라다니더니 똑같이 미쳐가지고. 그래서 엮어주시려는 거 아니셨어요? 부창부수. 강한수 만나고 왔어? 네. 강한수를 왜 만나? 걔가 뭐라고 했는데? 설마 사표 냈어? 네. 아, 뭐야, 나랑 상의도 없이. 그것도 강한수한테 왜 사표를 내냐고. 다 눈치채고 있으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. 그럼 전 영원히 퇴근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면 난 안 봐. 그러라고 이러는 겁니다. 박 차장 없음.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. 내가 100%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박영우 너 하나밖에 없다고. 몰라? 압니다. 제가 이대로 있으면 상무님이 가진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. 반짝이는 불빛 하나. 난 울지 않아. 난 울지 않아. 그냥 와. 그냥 와서 내 옆에 있어만 줘. 이유는요? 나 무서워. 누가 나를 평가하고 있을까? 누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을까? 또 누가 나를... 박 차장 없으니까 회사가 무서워.
그냥 다시 출근해. 이대로 포기 못하겠죠. 뭐 하려고? 안 열리는 문은 부셔버려야죠. 어디 감히 모슴들이 내 손녀딸 앞길을 막네? 할아버지! 야! 예, 왕회장님. 아, 너는 넥타이를 목이 아니라 왜 손에 감고 있네? 아, 저 그게... 하긴 자네 저 어려서부터 짐승을 좋아하긴 해서... 출발합니다. 잠깐만, 손 좀 줘봐. 손이요? 응. 아, 속이 다 뻥 뚫리네. 열애 중, 박영우 차장. 내 인생의 정략 결혼은 없음. 성우님, 빨리 내리세요. 그럴까? 아니,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요. 그래? 그럼 다시 타야겠네. 강한나, 정말 나랑 사귈 거야? 그래, 사귈 거다. 근데 박 차장, 왜 갑자기 반말해? 나인투식스, 아직 업무 시작 전. 나도 모르겠다. 그냥 고.